아버님, 여기가 고깃배도 있고 어망도 있고 사람들이 낚시하러도 많이 오나 봐요. 여기 뭐가 있나요? 아, 이거 통발 넣어놓은데. 아, 통발? 아, 아버님이 여기에다 통발 넣어놓으셨어요? 네, 헛방이야. 어, 헛방? 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건 봐야 알죠, 아버님. 어디 있어요, 아버님? 요 줄. 어, 요거예요? 아, 요 어. 땡기 보면 알아. 요거요? 오, 아, 아 이게 아버님이, 있구나. 아버님이 이게 하신 거구나. 양쌤 먼저. 네. 자, 어느 통발에 고기가 많이. 오, 뭐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과연, 양쌤의 통발에. 오, 뭔가 묵직한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 확실해요? 과연, 뭐라도 하나 들어있을지, 모두의 시선이 양쌤의 통발로 향하는데요. 짜자잔! 아니, 미역, 토시네, 토. 아무것도 없다. 꽝이네요, 꽝. 어머니, 이거, 아버님, 이거 언제 담궈 놓으신 거예요? 이거, 쪼가리 사흘째가. 아이고, 근데 왜 그러지? 자, 이리 와. 야, 묵직하다. 묵직해요? 묵직해. 어, 뭔가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어우. 어우, 도와줘야 돼요. 오, 진짜. 오. 아니, 뭐지? 뭐 있어요? 아, 진짜 못 들겠어. 어머, 오, 뭐지? 네네네. 오! 아버님! 와, 이거 뭐예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노래미네. 노래미? 노래미? 오! 오, 세 마리나 들어가 있어, 세 마리. 와, 이거는 아버님 뭐, 어떻게 먹으면 돼? 근데 너무 애기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 가서 이제 가져오래. 가져오면 구워준다고. 아,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요? 오! 가자. 네. 와, 네. 잡았다. 통발에 볼래미? 아버님 뭐라고 그랬죠, 이 생선 이름? 노래미. 물고기엔 문외한인 양남매에게도 꽝은 면하게 해주신 욕지도 용왕님. 노래미 세 마리 덕분에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 체면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기 그것까지만 해주고. 비린내 나는데. 괜찮아요. 비린내 네. 술을 많이 난다. 괜찮아요. 아 이게 제일 큰. 제가 어머니 제가. 자 여기서 제가 해볼게요. 네. 여기서 해볼까요? 어머니 못할 것 같아요. 나가 할게. 살아 이제 죽은 줄 알았어 나. 아니 그건 못 한다. 이 머리 안 잘려본 사람 못 한다. 겁이 나서. 깜짝이야. 나 죽은 줄 알았어. 해주세요. 아니 난 죽은 줄 알았지. 어우 놀래미 때문에 놀랐네 그냥. 어우 진짜. 진짜. 어우 살아 있는. 이번엔 꿀소라 차례. 인정하셔 오시대요. 그 여기 또 보면 네. 요거 예. 여기 억수로 썼거든. 아 써요. 써요. 아 이거 놀라서겠죠. 살 안 옮겨나. 여기 이빨인가요? 요거 그 이빨인가요? 그죠. 아버님하고 지금 이제 같이 결혼 생활하신 지가 한 45년? 그럼 이게 45년 살다 보면 응? 어머님 입장에서 또 남편한테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건 옛날에 네.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잖아. 그때 어떠셨죠? 남편이 네. 엄마 편만 드는 기라. 아유 왜 그러셨대? 그런 게나 좀 속이 상하고 그래. 지금은 아무 불만 없어. 어머님한테 아까 보배 갔다고. 네, 내가 네가 봐도 내가 착한 사람이다. 어머니가 봐도 어머니가 진짜. 내가 봐도 내가 착한 사람이다. 예, 맞아요, 진짜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그나저나 이 귀한 뿔소라까지 양남매 오늘 호강하네요. 네.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슬슬 음식 준비를 해볼까요? 어머니, 어머, 제가 점심 준비 도우려고 했는데 어머니 벌써 뭘 이렇게. 어머니, 이게 해놨어. 뭐예요? 빼떼기. 고구마. 빼떼기요? 빼떼기? 빼떼기. 빼떼기? 빼떼기. 이게 고구마예요? 응, 고구마. 오, 고구마 말린 거예요, 언니? 말린 거. 먹어볼까? 고구마 말리면 엄청 달겠다. 달고. 나는 과자 것도 이거를 좋아해. 과자 잘 안 먹어. 생각보다 달지 않고 되게 담백해요. 어, 이거는요? 잡곡밥 아시게요? 이거 빼떼기 삶는 데 있는 거. 아, 이렇게 요렇게 넣고 어머니 끓이면 이제 빼떼기 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지도에서 먹는 빼떼기란 말이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몰라, 무슨 뜻인가. 어머니, 저는 배떼기인 줄 알았어요. 배떼기. 아, 그렇구나. 고구마 말란 빼떼기. 아. 욕지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아. 이거 이제 여리가 엮고, 이거 이제 여리가 엮고. 와, 이 정도. 그래, 이제 물로 부어갖고. 와, 이거는 전 처음 들어봐요, 어머니. 빼떼기 죽이라는 거는. 30분 끓여, 이제. 30분. 낯선 음식을 처음 맛볼 때만큼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순간이 없죠. 난생 처음 빼떼기 죽을 끓여본 상현 씨. 그 맛이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맛있어. 어머님!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어떻게 어머님 이런 맛이... 그래, 이런 맛을 내. 오! 어머니 뿌듯하신 것 같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빼떼기죠. 빼떼기죠? 네, 근데 이게 아주 적당히 맛깔스럽게 달더라고요. 전 굉장히 달 줄 알았는데 야, 신기하다. 기분 좋게 단 거, 적당하게. 아니, 모양은 꼭 팥죽처럼 생겼는데. 네. 제가 보긴 봤는데, 어머니랑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기운 없고 입맛 없을 때, 이거 생각날 것 같아. 뜨끈할 때 먹어야 돼. 네. 아우, 뜨끈뜨끈. 아, 맛있겠다. 아,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이거 배떼기 죽이요? 배떼기 죽. 배떼기 죽. 확 돋아날 거야. 입맛이. 네네, 칭찬 일색인 성현 씨 반응에 양쌤도 기대 가득한 표정인데요. 너무 맛있죠? 어, 이거 제가 먹어본 거... 단 팥죽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아니, 전 팥죽 정도 생각했는데 이거는 훨씬 더 팥죽... 그리 안 달고. 네, 달지도 않으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속을 은은한 단맛. 다행히 아들, 딸 입맛에 꼭 맞나봅니다. 너무 맛있다. 네, 그거를 넣어 어머님 제가 볼게요. 와, 이게 뭐예요? 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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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근데 도다리 쑥국. 도다리 쑥국. 향이 너무 좋지. 야. 어우, 친구야. 와. 진짜 맛있다. 욕지도산 도다리와 어머니가 뜯어온 쑥으로 진하게 끓여낸 도다리 쑥국.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이 계절, 이곳에서만 맛있어.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라 수저를 멈출 수가 없네요. 매서운 섬마을의 바닷바람도 가뿐히 녹여버린 따끈한 한 끼였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어머님이 좀 오래전에 뭐 이렇게 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암 수술을 했죠. 암 수술을 했어요? 어머니. 어디? 귀암. 아이고, 그러셔서. 지금 한 8년 됐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꽤 안 해. 그 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아버님이 또 옆에서 어머님 돌보시느라고. 다니어 둘이 같이 버스 타고. 지금은 이제 또 6개월마다. 아버님요? 아버님도 암이 걸리셨어요? 어떤 암이에요? 전립선암. 전립선암. 그걸 또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아버님? 1년 정도. 아,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 잘 이제 6개월마다 주사마비로. 아, 항암치료 받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시면서 서로가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니까 또 그 온기로 아버님, 어머님이 금방 또 회복하실까요, 아버님도.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하잖아요, 아버님. 드세요, 아버님. 네. 음식 다 식으니까. 얼른, 얼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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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와준 아들, 딸이 고마워. 든든히 밥부터 대접해주신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밥상을 치우기 무섭게 내 식구가 다시 거실에 둘러앉았는데요. 어머니, 오늘 그래도 의사를 왔으니까 허리랑 무릎이랑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허리는 네. 제일 아픈 점 머리가 아, 있는데. 그래요? 다리가 네. 다리 아픈데. 네, 다리가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머니? 여기. 오른쪽이. 아유, 어머니도 다리가 많이 휘셨네. 네. 괜찮아요. 여기가 네. 뼈가 네. 튀는 어때? 여기. 여기 뼈가 많이 자란 거는 이거는 변형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인데. 다리도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가고 예. 원래는 이렇게 뼈가 안 튀어나와 있어요. 안 튀났어. 안 튀났는데 예. 이제 예. 다리가 자꾸 많이 아픈 게나 예. 이게 튀어나오는 게. 잠깐요. 제가 한번 진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물도 많이 차 있어요, 어머니. 그래, 맞다. 물이 차. 물이 꽉 차 있는데요. 다리 주사 맞으러 가면 물 빼는 기라. 어머님 아픈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아니 수술하기라고 한 기가 집에 일로 자꾸 본게나. 아니 왜 안 하려고? 몇 년이 하지 뭐 한해 있는가. 아, 미루셨구나. 자꾸 농사일 때문에. 농사일 때문에. 아, 내가 음식 안 되거든. 어머니 없이는 이제 이게 농사가 안 되니까. 아버님 이렇게 어머님이 불편하게 막 쩔뚝거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속상하지요. 진짜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제 아들한테 수술 받고 나면은 어머님이 정말 달라지고. 예쁘게 걸으실 거니까 달라지실 거예요, 완전히. 수술을 앞두고 걱정되실 두 분께 진심을 담아 위로를 전하는 양남매. 근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치료 잘 돼서 아주 잘 걷게 될 테니까. 그리고 말만 하고 끝낼 순 없죠. 몸소 농산일을 돕겠다 나서보는데요. 의욕 충만한 양남매를 기다리는 건 거대한 고구마 밭입니다. 아이고 여기 경사가 엄청 좋네요. 네, 여기에요 아버님? 네, 농장. 농장이에요. 농장 넓다. 아, 그 여기 뭐 어떤 곳이셨어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마. 아. 양남매 일손돕기 첫 번째 미션. 바로 어머니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고구마밭 돌 골라내기인데요. 나를 잡고 땅을 갈아엎기 전에 반드시 끝마쳐야 하는 작업이죠. 와, 돌이 많구나. 돌이 역지는 돌이 네. 많네. 어머님 하지 마세요. 역지는 원래 돌이 많거든. 어머님 어디다가 어디 앉혀드리지? 요리 갖다 버리면 된다. 나한테 시켜. 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커. 소윤 씨 이게 약간 청소랑 비슷한데. 쓰레받기에 나가야겠다. 웃으며 시작했지만 만만찮은 작업이죠. 듬직한 양쌤 진득하니 돌들을 골라내는데요. 경계선상에. 와. 고만. 아버님 좀 더 해야 돼. 고만 굵은가만 게임스러워 좀 못 된다. 계속 숙였다 폈다를 반복해야 돼. 그러네. 네. 이렇게 힘든 걸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다 하셨다니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같이 들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파도 계속 나오고 다 이제 그만해야지 했는데 또 모이고 그만해야지 했는데 또 모이고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돌들이. 그래서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혼자 다, 왜냐면 아버님은 또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농기구가 전혀 없으시고 다 괭이랑 이런 걸로 하셨으니까 다 수작업으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넓은 데를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몇십 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무릎하고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추. 고추 심는 거예요? 여기. 아, 여기구나. 빗물이 씨앗 나온다.
뭐야, 바람이 불어갖고. 어머니 벌써 시작하셨어요? 아니, 뭐 빼빗나. 어머니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머니 뭐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그냥 바로. 어, 툭툭 던지시고. 너무.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어머니 찌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가장자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덮는 거. 근데 너무 쉽다. 아버님이 던져주시니까. 이제 슬슬 요령도 붙고 속도도 붙는 것 같은데요. 이 바람이 안 날아가거라. 바람이 붙는 공기가 안 들어가고 눌리죠. 양쌤, 저렇게 쭈그리는 것보다, 쭈그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 지금 하는 자세 보세요. 어머님, 이런,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근데 어머님이 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니. 어머님, 이러면은 저희를, 어머님, 저희가 하는 의미가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할게요. 네. 자. 어머님, 저쪽에 앉아 계세요, 그냥. 그럼 아버님, 어머니처럼 제가 툭 던져드리니까 네. 성희 씨가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아, 저는 새로운 자세. 이 허벅지 힘을 싣고 네. 그냥 툭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끝. 쭈그리시면 안 돼요, 어머님. 자, 이렇게. 좋네요, 좋네요. 아니, 흙을 좀 많이 이렇게, 덮어야 된다. 이렇게. 흙을 더 많이 덮어야 된대요. 그러나 뭐, 바람이 불면 날라가 핀다. 아, 그래요? 아. 자신있게 지금 얘기한다. 바로, 아, 네. 바로 깨갱. 깨갱. 초심으로 돌아가 배운 대로 열심히 모종을 심는 두 사람. 진짜 근데 허벅지로 해도 쉬운 게 아니다. 양아들은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합니다. 조용히 사부작 속도를 높이는데요. 예질세라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성현 씨.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 일감을 남겨놓고 가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일을 마치려던 건데요. 마침내 끝이 보입니다. 벌써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 했죠? 다 했어요. 끝났죠. 와. 아. 고생했습니다. 네. 어머니 가세요 이제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작업을 마친 우리의 양남매. 오늘 하루 곁에서 일손을 도와드린 소감은 어떨까요? 어머님이 아까 앉을 때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으니까 아예 철퍼덕 그냥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지가 뭐 들어지거나 이런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머님 나름 이제 허리랑 무릎에 무리가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릎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딱 구부린 상태에서 완전히 쪼그리니까 일할 땐 모르셔도 아마 무릎에는 힘이 엄청 많이 가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다리가 지금 많이 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추도 심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여서 행복했던 하루. 이제 지난 아픔들은 다 잊으시고 두 분 앞날에는 그저 웃음만 가득한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네. 이 곳의 풍경과 느낌처럼 네. 진짜 아버님 어머님에게 받은 사랑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서 저희 돌아가요. 네. 아 저희가 너무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또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님 쇼 있으면 또 금방 올라오셔서 우리 아들 저희 병원 놀러 온다 생각하고 네. 아버님 조심해서 천천히 오르세요. 네. 어머니 잘 치료해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며칠 후 옥심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무릎 수술을 위해 산 넘고 물 건너 서울까지 오셨는데요. 바늘 가는 데 실가듯 아버님도 어김없이 함께이십니다. 근데 먼저 만날 분이 있다는데요. 언니야. 고생했다. 오늘 고생했대요. 아유. 아유. 고생했다. 고생한다. 미안나. 응, 아니, 그 어쨌는 거 싶어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지, 어지, 했다, 어지. 수술 어떻더노? 근데 안 아프잖아. 할 때는 마취를 게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오늘 이제 고비를 하더라 선생님이. 요 와서 우리 아서 보는 게 너무 반갑는 길. 아이고 반갑지. 진짜 반갑는 길.
그 사이 어머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아들. 구멍 시장이 내가 끊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급격하게 망가진 거. 변옥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무릎이 상당히 많이 휘어지면서 연골이 아주 심하게 닳아서 뼈가 맞닿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관절이 너무 심하게 파괴되고 다리가 또 나무니 휘어지다 보니까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도 계시고, 네. 아이고. 아이고,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어머님도 이게, 수술하고 지금 괜찮으세요? 예, 오늘 이제 조금씩 나아지죠? 어머님이 이제 선배니까 잘 이끌어 주셔야 돼. 이틀 전에 했다고 얘기 또. 예, 제가 먼저 왔다고. 자, 이제 검사한 것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님 오른쪽 다리가 이게 가까이서 보면 여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요 안쪽이 이게 쪼그릴 때마다 뼈가 딱 붙어가지고 관절염이 이제 제일 심한 사기에 속해요. 아주 심한 거죠. 오른쪽만 심하게 망가진 이유를 저희가 MRI를 봤더니 오른쪽 무릎의 후방 십자인데 그러니까 후방이라는 건 이제 무릎이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무릎을 딱 잡아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십자인대 가고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관절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빨리. 어머니 소원이 뭐라 그랬죠, 어머니가? 내 손이 제일 다리 이거 발라지는 거. 다리가 똑 빨아지는 거. 똑 빨아지는 그럼 거. 어머니도 똑 빨아지면 두 분이 손잡고 그냥 이제는 앞장서서 이렇게 딱 하면. 내가 제일 거기 있는 게 부끄러워. 그 다음에 자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그 협착증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계속 미뤄가지고요. 요번에 어머님 수술하면서 입원하신 동안 아버님도 좀 그 시술을 받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제 아버님도 좀 같이. 네. 왜냐면은 이게 어머니가 혼자 잘 돌아다니시면 아버님이 약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아들 너무 또. 아이고 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심 어머니의 수호천사 우리 아버님도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손꼽아 기다렸던 옥심 어머니의 수술. 가족의 오랜 근심 걱정을 말끔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의사 아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이 뼈에 그 굴곡이라고 해서 뼈가 튀어나온 정도도 너무 심하고 또 뼈가 내려앉았는데 어머님이 또 전에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도 끊어졌지만 전체적인 그 인대가 아주 느슨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다행히도 이제 하여튼 잘 해결이 돼서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우리 변옥 씨 어머님 수술 너무 잘 됐거든요. 우리 의사들이 아주 정말 정성 들여서 수술 최고로 이게 잘해드렸으니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해산 미소가 아름다운 옥심 어머니. 이제는 어디에 가든 앞장서 걸으시면서 즐거운 인생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날 부여 미란 어머니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이 화사해지셨죠? 아직 젊으신데 아픈 다리 때문에 마음까지도 힘들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다리가 어떻게 돌아가. 아유 수술하고 반듯해져가지고 걷는 것도 편하고 통증도 없고 되게 편해요. 이제는 그렇게 바라시던 산책도 마음껏 다닐 수 있게 된 어머니. 한결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좋다. 이렇게 걸어다니게 운동하고 좋구만.
불과 몇 달 사이에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셨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막 반듯해지고 늘씬해지고 키가 더 컸대. 가지고 막 아유 보기 좋다고. 거기 막 또 면회 나가면 아유 회장님 이뻐졌어요. 늘씬해지고 다리가 반듯해서 보기 좋아요. 그 말씀들을 잘해요. 꿈에 그리던 건강을 되찾은 이후 웃음꽃이 가득해진 집안. 재활운동에도 아주 열심이신데요. 행여 운동이 지루해질세라 아버님이 어머님 곁에 나란히 앉아 운동 파트너가 되어주신답니다. 양아들이 이렇게 다리를 빠듯하게 고쳐줘서 진짜 고맙죠. 언제 한번 놀러와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그게 만나자고 한번. 양아들 고마워. 한번 놀러와. 사랑해.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